뉴 데일리 진보 뉴스. 오늘의 날씨는 24도에서 29도로 미세먼지 수치는 좋음 수준입니다. 진짜 보수 언론 뉴 데일리의 진보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7월 23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요 바란데에 있는 닉슨 대통령 기념관에서 가히 대중국 선전포고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강경한 연설을 행하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7월 23일자 연설은 지난 6월 하순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초강경 정책을 종합 총정리한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6월 24일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중국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설을 했고 7월 7일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은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에서 중국의 대미국 불법적 간첩활동을 폭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포드 대통령 기념 박물관에서 중국의 경제 침투를 경고하는 연설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장내 투쟁은 물론 장외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여야 의사결정 합의 없이 단독 상정, 처리한 데 따른 대응 전략 차원입니다. 통합당은 다만 장외 투쟁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 의총을 열어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만큼 지난해와 같은 광화문 투쟁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한 의원은 의총 후 본지와 만나 코로나가 한창인데 무작정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이전과 같은 형태의 장외투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을 야당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전날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에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단독 의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 6명은 결국 회의 시작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12시 30분 상정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붙인 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후 5시 30분쯤 운영위에서 고위공수처법 수사처 후속 법안도 야당 없이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현역 의원 시절 여권의 입법 공세를 차단하는 수문장 역할을 했던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임대차 3법과 관련 헌법 개정 없이는 안 된다며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법은 민주당이 전부터 하고 싶었으나 나 같은 사람이 법사위에 버티고 있어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그러면서 어차피 이 정권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통제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밖에 없다며 서민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독재의 속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한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형사 1부장 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을 별다른 견해 표명 없이 무시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도 모자라 현직 검사에게 폭행까지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반박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출입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